착상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신 주수를 계산할 때는 마지막 생리 시작 날을 임신 첫날로 하여 생리 끝무렵인 임신 2주경에 배란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임신 3주경에 착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착상 시기에 수정란은 4일에서 6일에 걸쳐 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며 6-7일경에 착상을 시작해 5일간 착상을 완료합니다. 그러므로 배란일 전후 부부관계를 가질 경우에 약 12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 착상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